한국 장로교 총연합회가 광복절인 오는 15일 다음 세대를 위한 통일 비전 기도회와 찬양 축제를 개최합니다. 한장총 천환 대표회장은 청년과 청소년들에게 국가에 대한 자긍심을 심어주고 왜 모여서 기도해야 하는지 도전을 주고자 한다며 샬롬 부흥이라는 영적인 축제가 되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준비위원장인 권순웅 상임회장은 장로교회 신앙의 도리로 청년과 청소년들이 통일 비전을 공유하고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한반도 샬롬 부흥 통일 비전, 다음 세대여 일어나라를 주제로 예배와 샬롬 부흥 기도회, 찬양 축제 등 3부로 진행됩니다. 기도회는 뮤지컬 부흥이여 다시 오라를 시작으로 통일 비전 메시지, 합심 기도, 비전 선언문이 발표되며 찬양 축제에서는 평택대학교 PTU CCM 합창단, 인천 청운교회 메바세르, 안양대학교 상투스, 백석대학교 백석대학 합창단, 서울 장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미랄 중창단, 주다산교회 JDS 다음 세대 합창단 등 6개 팀이 경연을 펼칠 예정입니다.